off those K-pop idols and groups singing and dancing. I loved all of their songs. They're just very amazing. That's why I started.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해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K-POP에 푹 빠진 캄보디아의 12살 공주 제나 노로돔이 아이돌이 되겠다면서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인데요. 캄보디아에서는 국민 여동생인 그녀가 블랙핑크의 리사처럼 되고 싶다며 왕족인 부모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오려는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소녀가 한국에 온다는 것도 놀라운데 여행이나 출장으로 캄보디아로 떠난 한국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입이 떡 벌어지는 일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캄보디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한국어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캄보디아 현지가 어쩌다 한류 물결로 뒤덮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만 매체 살린 뉴스 네트워크는 최근 캄보디아의 제나 공주가 아이돌로 데뷔하기 위해 한국행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공주가 캄보디아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도 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걸까요? 2012년생의 제나 공주는 캄보디아 왕실의 노로돔 보파리 공주와 프랑스인 재력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제110대 국왕 노로돔 시아누크의 증손녀인데요.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3살 무렵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로 이주해 왕실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출생 배경 탓에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비롯해 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까지 못하는 언어가 없다고 하네요. 공주는 이미 연예계의 유명 인사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패션쇼와 중국 방송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죠.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감동적인 노래와 뛰어난 댄스 실력을 겸비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엔터테이너죠. 최근 공주의 중대 발표에 캄보디아가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행이 필수라면서 한국에 가서 연습생이 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현지 분위기는 반기고 있습니다. 제나 공주가 왕실 배경을 갖고 있는 것도 한국에서 돋보일 수 있다며 응원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나 공주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이라면 블랙핑크 리사나 여자 아이들의 민니만큼 한국에서도 유명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나 공주는 K-POP 사랑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드러낸 바 있습니다. 맨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지난해 YTN 글로벌 코리안과의 인터뷰에서 K-POP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보면서 그 모든 걸 좋아했다며 캄보디아의 K-POP 전도사를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에는 캄보디아 문화 경제 협력단 방한 당시 동행의 블랙핑크, 트와이스, 모모랜드 팬임을 아낌없이 드러내서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공주까지 나서서 한류를 전파하는 캄보디아. 그렇다면 실제 현지인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한류가 녹아 있을까요? 캄보디아에서 살거나 캄보디아를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방문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은행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IBK 기업은행은 물론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메이저급 은행들이 거리에 즐비하다고 합니다. 지방의 전통 은행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JB전북은행, DGB대구은행까지 13개의 은행도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죠. 여기에 프라임 등 교민이 설립한 은행까지 합치면 한국과 관련된 은행이 총 18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국계 은행들이 많은 이유는 높은 순이익 덕분입니다. 한국에서는 2% 전후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7%에서 20%까지의 담보 설정 조건부로 고금리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부도율이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캄보디아의 불안한 경제 상황, 저신용도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예대마진 구조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편의점도 대박을 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편의점 이마트 24가 현지인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마트 24는 올해 6월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벙켄꽁의 캄보디아 1호점을 열었습니다. 벙켄꽁은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로 프놈펜의 명동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노브랜드 등 이마트 24의 차별화 상품 50여 종을 포함해 한국 상품 300여 종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매장에서 인기 있는 곳은 누가 뭐래도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K푸드 존입니다. 떡볶이, 컵밥, 핫도그, 어묵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고 셀프 라면 조리기를 설치해 고객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했죠. 다양한 커피 음료와 베이커리 상품을 판매해 이미 레스토랑이자 카페와 같은 편의점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복원에 한국의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에 쓰였던 기술이 활용한 일 때문인데요. 캄보디아와 같이 관광에 주력하는 나라들은 오래된 사원과 유적지를 복원하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난처한 상황에 빠진 캄보디아에게 한국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19년 캄보디아 시엠네아프에서 앙코르 유적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이니만큼 복원에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조가 견고하지 않고 석재가 약해져 보존 수리가 시급했답니다. 이에 앙코르 유적 보존 복원 사업이 중요한 만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할 때 쓴 기술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정밀 디지털 기록과 석재 보존 처리, 집안 지하수 조사, 지뢰력 시험 등을 활용했죠. 석탑을 보수 정비할 때 참여했던 연구원 중 일부가 현장에 파견되어서 제대로 진두지휘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미륵사지 석탑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0년간 작업한 끝에 2019년 보수 정비가 마무리된 작업입니다. 다각적 조사 연구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 집약적 보수 정비로 알려져 있어 앙코르 유적 보존 복원 사업에도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사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대할 때도 조심스럽지만 다른 문화권의 유적을 복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칫하면 괜히 손 대놓고 욕만 먹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은 그런 책임감을 떠안고도 꾸준히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을 우리 힘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기념비적인 보존 복원 사업이 올해로 11년째나 맞이했고요. 한편 인도차이나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캄보디아 시장은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태국, 북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베트남을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남중국해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지난 8월 180km 대운하 건설을 시작했고 베트남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한창 진행 중이라서 향후 인도차이나의 물류 유통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찌 보면 꼭 잡아야 하는 시장 중 한 곳이랍니다. 게다가 동남아 국가 중 높은 경제 성장률과 26세 이상 젊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 전망이 밝은 것도 희망적입니다. 베트남보다도 동남아 사업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1020세대를 중심으로 K-뷰티, K-드라마 등 한류 문화가 일고 있으며 올해 5.8%의 안정적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 될 전망이고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잠시 주춤했지만 2022년과 지난해엔 각각 5.2%, 5.4%로 곧바로 회복할 정도로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7월 훈센 총리의 뒤를 이어 큰 아들 훈마넷이 총리에 오른 뒤에서도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분위기도 좋은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에서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이렇게 성장이 도드라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기 때문에 의외로 선방하고 있는 우리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분유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지난해 출산율은 2.26명으로 한국 출산율보다 3배 높습니다. 게다가 분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우유업계로선 공략할 지점이 많죠. 다행히 캄보디아에선 국내 업계 중 남양유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양유업은 200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 분유 시장의 진출에 현재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려서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산이 대부분인 분유 시장에서 한국산 분유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덕분이죠.
동남아시아 전반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분유의 인지도도 높인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등의 스폰서십을 통해 남양유업 분유를 노출했고 국내 분유 임페리얼 XO와 현지화한 제품으로 이원화에 판매하면서 시장 1등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공주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 녹아있는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하면 코끼리랑 사원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게 의존도가 높아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